거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자격 있어. 땀 흘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25일 바닥이라고 핏대 높여서 말했던 아빠 생각나세요? 예. 제가 핏대 높여가지고 6월 25일이 바닥이니까. 근데 내 방송 열심히 안 듣는가 봐. 요즘에도 뭐 콜옵션 매도 치고 은행주 매도 쳐가지고 반등 나와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는 사람도 있던데. 강세장이 올 때 여러분들 강세장이 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일 때 와요. 오늘 강세장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이한 게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거래소는 공매도가 줄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공매도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시세 많이 준 종목들 좀 이렇게 손절가에 온 것들은 자르세요. 10% 넘기지 말고 손절하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공략이 들어오면 종군 이 거시기 그 증권 농심이나 CJ도 공매도가 들어와가지고 뒤게모도 맞았잖아요. 삼성전자도 여러분 왔다 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물론 장기로 보면 괜찮습니다만 여러분이 단기에 삼성전자도 이거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삼성전자 공매도 받으니까 뒤지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1000포인트가 넘었네요 지수가. 별거 아니야. 그죠? 1000포인트가 넘는 게 별거 아니죠? 저기 전화번호 찍힌 사람들은 이게 핸드폰 보는 거야 이게?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나요? 아닌가요? 그 오둘둘 하나님, 셀트리온 선생님 지금 스마트폰 들어오셨나요?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죠. 지붕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가파르게 상승하려면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매도 하신 분들 지붕 나올 때까지는 지금 뭐 천정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5년에 한 번 오는 장이라면 혹시 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5년에 한 번 오는 거면 이 장이면은 상당히 길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 그렇게 깊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주식을 선택할 때 제일 특히 선물 매매하는 분 잘 들어요. 선물 매매는 추세죠. 거기서는 고를 게 뭐가 있어요? 올바른 방향에 올라타라잖아요. 지금 방향이 어디냐? 이 방향을 올바르게 올라타야 돼. 지금 방향이 어디예요? 상향이다 1번. 하향이다 2번. 괜찮아요. 약세를 2년 동안 여기서 약세에 젖은 거예요. 약세로. 그리고 콜옵션 양매도 한번, 옵션 양매도 한번 이번에 아주 아작날 거예요. 지금 옵션 양매도는 꼭 1일날에는 맨날 조정해 주니까 월 초에는 조정이라고 확실히 두 번 주에는 눌러줄 거라고 지금 그런 분들 많죠? 없어요 여기요? 옵션 양매도 쳤다가 지금 고생하신 분들 3번 눌러봐요. 어서 오세요. 옵션 양매도 했다가 지금 어이씨 어이씨 이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강세장이 왔는데 무슨 강세장이 왔는데 무슨 너무 강세장이 어떻게 오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강세장. 자, 지금부터 공부 시간입니다. 잘 들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매매해야지.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마음이 있는 분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시장이 불안해. 기다렸다가 안정되면 해야지 하는 분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괜찮으니까요. 1번 쭉 그런 분들 1번 누르세요. 지금 숟가락만 빨고 있겠네. 숟가락만. 손가락만 빨고 있겠네. 그지? 자, 잘 들어요. 캠피셔의 조언을 들어보자고요.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많다.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의례히 튀어나오는 말이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정상이 무엇일까? 지금 들어오시오라고 쓰인 큼직한 표지판일까?
증권시장에 들어오시라는 표지판이 없어요. 아니면 극심한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얌전하게 점진적이며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일까? 여러분 잘 들어요. 변동폭이 클 때만 대박이다. 네. 켄 피셔의 17가지 미신. 17가지 미신이에요. 예? 잘 들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 잘 들으면 이번 장에 여러분 매매가 그냥 잘 들어. 만약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지금 만약에 안정한 수익을 안전한 주식시장을 기다리려면 영원히 정상적으로 후회해야 하며 현명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게 정상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변동성이 작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항상 변동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삐딱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금융 이론 명확하게 말한다.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이 또 없다고. 금융 이론은 명확히 말한다. 쓰세요. 변동성이 없으면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이거 쓰세요.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주식시장이 단기 변동성이 작아지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낮은 단기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변동성을 원하면. 자, 이번 장은 어때요? 높은 변동성. 오, 할렐루야. 높은 변동성을 보니까 높은 불안한 상태에서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높은 변동성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난다. 롤렐루야. 그지?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뛰어나오는 시점은 흔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통을 안기는 약세장 바닥 근처이다. 그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약세장 바닥 근처에서 인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무렵 주가는 거칠게 흔들면서 하루에 4%, 5%씩 움직인다. 자, 이렇게 약세장에서 강세로 전환할 때는 어째요? 하루에 5%, 3%, 4%씩 매구매구 움직인다. 오, 할렐루야. 아, 내 하나는 보여줄게, 하나는. 아, 이건 하나는 보여줄게. 야, 흔해 빠진 현대중공업도 얘기는 하루에 몇 프로씩 준다. 탄타 쳐버려요, 탄타. 할렐루야. 거치게 이게 주가가 부정적이다가 반등이 시작될 땐 강세로 돌아설 때는 주가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통을 아끼는 약세작 바닥 근처에서 이 무렵 주가는 거칠게 흔들면서 하루에 4%, 5%, 6%씩 그냥 움직인다. 이때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악세장이 끝나고 새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죠? 이때는 변동성이 살아가시고 확실히 강세시장이 돌아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은 3번 한번 눌러보세요. 강세 변동장이 왔는데 이제 그 안정적인 조정을 눌러주면 사겠다는 사람 3번. 이 시점에 투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일 수도 있다.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투자는 곧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봐 두려워진다. 그죠? 일단 빠져나와 기다렸다가 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죠? 아니면 주식자는 이미 시장에 빠져나온 상태이며 지금 이제 다 팔고 나온 사람도 있죠.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 이미 빠져나온 상태라면 다시 들어가기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 대목 적으세요. 이미 현금화 다 하신 분들은 개인들은 엄청 팔고 있죠.
예, 개인들은 업적 팔고 있으면서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미 7월 1일부터도 개인들 3주 팔았네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판 것만도 3주네. 제일 위에가 개인들 판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위에가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 거래소 매도가 3조, 외국인이 2조, 기관이 7천억. 이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약 두 달, 7월 1일부터 두 달 반 동안 개인이 3조 이상 팔았네요. 아마 금년 치료 전부 계산하면 더 많이 팔았겠죠? 그죠? 금년 1월부터는 얼마나 팔았을까? 지금까지. 예? 아, 이게 왜 안 나와? 그렇게 하니까 많이 판 게 아니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 연초부터는 외국인이 많이 팔다가 예, 요즘에 사네. 그지? 주식 다 판 사람들은 지금 아마 잘 안 사질 거야. 그러면 언제 들어갈까? 이미 빠져놓은 상태라면 다시는 들어가기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빠져나기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정이 끝난다는 확신이 들 때 기다린다는 편이 나을까? 아니다. 확실성은 자본시장의 가장 값비싼 요소 중에 하나. 쓰세요, 이거. 확실한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 중에 하나. 자, 잘 들어요. 쓰세요, 이거는.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 중 하나다. 쓰세요. 확실성은 우리가 확실한 본드 들고 물 먹고 확실한 우량주 사가지고 물 먹잖아요. 강세장에서든 약세장에서든 아니면 수없이 등장하는 반등장에서든 확실성 대가는 비싸다. 확실한 것에 투자하면 뒤진다는 겨. 그리고 직관을 거스르는 말 같지만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르고 투자자가 가장 암울할 때가 바로 약세장 바닥일 무렵이다. 그죠? 약세장 바닥이 시장이 가장 암울할 때라는 거지.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값비싼 착각이다. 약세장이 이제 진짜 약세장이야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것 또한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한진해운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VIP원들 지금 엄청난 수익 나고 있는 거. 아우 정말 여기 있나요? 어? 이런 거 보면 놀랍죠. 이미 한진해운은 VIP원들은 32%, 이미 일찍 담은 사람들은 32%고요. 요거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수익 많이 났네요. 요거 16% 났지만 요거 공개해 이제 해줘야죠. 이제. 요거 아니, 공개할 게 많네. 예, 공개할 게 많아요. 끝내주는 거 2등 3등 요거 예.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러분 돈 벌어주는 거고 확실한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불확실성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요. 약세장 바닥 시점 정확히 접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약세장 바닥을 정확히 집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응? 여기 하나 있잖아. 응? 캠피셔도 약세장 바닥을 집어낼 수 없다는데 부자 아빠 2008년에 맞춰줬죠. 2003년에 맞춰줬죠. 다 맞춰줬잖아요. 벌써 몇 번을 맞췄는데, 그지?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적으세요.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고 대폭 상승하며 최근 하락 변동성에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준다. 그죠? 그동안에 손실 봤던 것들을 단숨에 복구해주고요. 최근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15% 20%
일지라도 이제는 새 강세장 초입에만 들어가면 그죠? 반등에 비하면 10중8구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V자 반등이 어디에요? 바닥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 한참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야. 쓰세요.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야. 기아차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NC소프트가 바닥에 올라갈 때 다 그 소리 했어. 이것도 바닥에 올라갈 때 누가 인정해 준 줄 알아? 시장이 이렇게 리먼 사태로 이렇게 나쁜데 무슨 강세장이야.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왔는데 인정하지 않는 공포 속에서 벌써 몇 배 올라왔어요? 700% 올랐죠. 700%. 응? 그죠? 실제로 모든 상황이 나쁠 것이다. 강세장은 흔히 경기 침체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한다. 경기 침체, 경기가 바닥권 이전에 주가가 먼저 돌파한다. 경기가 바닥을 치기 전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쯤 급등하는 것이다. 모두가 대충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모두가 급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대충도를 발생하지 않고 현실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가 급등한다. 공포감이 과도했던 것이다. 주가를 무섭게 짓눌렀던 심리가 조금만 풀려도 주식은 총알처럼 날아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공포감이 사라지면 주가는 총알처럼 사라진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야. 예. 아, 이게 누르면. 이거 봐도 뭐, 아, 우리 많잖아. 이 공포감에서 지금 잡았던 종목들이 보면 이런 게 지금, 이거 계좌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이건 내가 이제 공개할게.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 대박 먹었어요, 이거. 다 불황에서 잡아가지고. 그죠? 주가를 무겁게 짓눌렀던 것들도 이런 시장이 때가 오면 공포감이 해소되면서 급반등한다는 거예요. 급반등. 한진해운 여러분 VIP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 7,000원대 7,000원대 안 오고 그때는 주식이 막 장이 지랄이니까 안 봤지. 예. 대개 강세장 초기 상승세는 그 속도나 모양이 약세장 말기의 폭락세가 맞먹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강세장 초입에 올라가는 것은 폭락하는 약세장의 요 폭락과 대칭한다. 응? 그죠? 이게 기아차가 말하고 있잖아. 강세장 초입에서 넘어 올랐다고 얘기하지 마라. 약세장 초입에서, 강세장 초입에서 V자 반락했으면 요거 대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대칭이만 나오냐? 그거 돌파하고 대칭 나오는데. 주도주를 잡아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강세장 초입에서만 V자 반등의 효과다. 그죠? V자 반등. 자, 이거 보면 V자 반등이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차트에 설정해서 주가 차트에서 선 차트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V자 반등이잖아요. 예. 이른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 V자 반등은 줄곧 나타난 현상이고 V자 반등 사례 중 일부다. 때로는 약세장이 끝나면 더블 바닥을 만들고 급등하는 종목도 있다. 어리석게도 불확실이 어리석게도 시장의 위험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초기 이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이는 이전 약세장에 입은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쓰세요. 강세장 초입에서 이걸 잃으면 이걸 못 먹으면 잃어버렸던 걸 찾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요거죠, 요거. 약세장 초입에서 요거를 탁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울러 벤치마크 대비 실적도 지쳐지게 된다. 우리 두뇌 중 위험을 두려워하는 부위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뇌는요 위험을 보고 나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머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지수가 엄청나게 내렸어.
더 내리기 전에 피하자. 요 바닥에서 그랬죠? 우리가 이 말을 따르면 잠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강세장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날려버리게 된다. V자 바닥은 양쪽 모두 변동성이 크다. V자 반등은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게 모두 변동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V자다 이거죠. 응? 야, V자 바닥은 양쪽 모두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급락이다. 우리는 괴롭히는 변동성이 약세장 말기의 변동성인지 강세장 초기의 변동성인지 시간이 지나야 다음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세장 초기 수익을 놓쳐선 안 된다. 3개월 평균 수익률을 강세장 초입의 3개월 평균 수익은 21%이고 첫 12개월 평균 수익률은 44%였다. 그동안 100년간 월가의 이런 장을 조사했을 때 초기 33%가 여기 1년치를 계산할 때 이때가 엄청난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가만히 보면 초기 1년 수익을 놓치면 먹을 게 별로 없다. 3년 동안 올라가는데 초기 요 수익을 놓치면 초기 이걸 놓치면 나머지 거는 별거 아니야. 요 말 이해하면 1번 초기 첫 국면 첫 파동을 놓치면 초기 1년 시세를 놓치면 나머지 거는 별거 아니다. 요거야 요거. 요거잖아 요거. 자 봐. 요것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초기 첫 국면 그때도 보면 초기 첫 국면 요 얼마나 맛있냐고 3만원부터 요거 15만원 여기까지 나오고 나 먹을 게 별로 없잖아. 그죠? 오늘 이건 VIP만 가르쳐주는 건데 다 가르쳐주는 거야. 자 강세장 평균 수익률은 21%지만 강세장의 평균 수익률은 21%랍니다. 강세장 평균 수익률은 연 21%. 강세장의 평균 수익률은 연 21%.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종합지수로 말하면 강세장은 언제 와? 자, 이렇게 잘라봤을 때 강세장만 잘라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연 21%라는 거야. 5년에 한 번 오는 장이 21%인데 요거를 요 중에서도 첫 번째 3개월에서 다 나온대. 그 절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이 3년치 이 1년 평균의 요 수익률이 요 3개월 요 절 요 3개월에 나오는 수익률이 절반을 쳐. 강세장 첫해 평균 수익률은 200원. 첫해 평균이 200원 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두 해는 별 볼 일이 없다. 그것도 첫 3개월이 가장 맛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상선도 첫 번째 구간이 정말 맛있었잖아요. 첫 번째 여기가 정말 맛있는 200%가 단숨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아 이건 진짜 오늘 공부는 정말 귀한 공부죠. 이런 데이터를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거의 모든 강세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V자 반등 대신 고통스럽도록 길게 이어지는 L자 흐름을 애청한다. 그러면 선진 시장의 역사에서 그 사례를 세 개만 찾아보기 바란다. 이 얘기요. 이 얘기. 예. N자 파동을 기다리지 말라 이거요. 선진 시장에서도 N자 파동은 바닥을 치고 나면 언제나 V자 급등이니 N자 바닥을 기다리지 마라 이 쪼다더라 이 소리요. 안전하게 눌러줘 눌러줘 오빠 차트 기법대로 엘리오프도 파동대로 해줘 해줘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캠피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역사로 전 세계 어디를 도전해봐라. 그게 일본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초입에 다 나왔어요 일본은 보니까. 예, 일본도 초입에 이미 다 나왔어요. 일본을 보니까 초입에 다 나왔더라고. 아 이거 얼리 도망가요. 일본. 아이고. 일본도 초입에 다 나왔죠. 일본 초입 다 나온 겁니다. 이거 보세요. 네, 초입에 멋있는 거 다 나왔어요. 이거 보여요? 이건 비밀인데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초입에 머뭇거리지 마라. 초입에 다 나온다. 응? 알았죠? 초입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입에 나오는 이 시세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치 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치 투자는 지금 여러분이 가치 투자는 가치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시되 지금 실적이 나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 말 이해가세요? 기업 분석이 너무 좋은 건 못 갑니다. 거기에 꼭지입니다. 기업 분석을 하되 역사적인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고점을 역사적인 공부를 한 거죠. 이게 종목들을 보면 주도주들을 내가 보면요. 보시면은 STX가 주도주 할 때 보세요. 오늘 진짜 이게 100만 불짜리 비밀 강의를 열린 강의 다 해버리네. 자, 어디서 다 나왔어요? 2003년 여기 보면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여기 초입에 들어가면 나온 시세 보세요. 이게 얼마 나왔나. 이 초입에요. 이게 2,000원짜리가 단숨에 200%, 500% 나오잖아. 700% 나오네요. 단숨에. 그죠? 700% 나오고. 끝날 때는 얼마 나왔어요? 이게 1000배 갔어요. 요 보세요. 5년이 아니고 여기 2,000원대부터 이게 뭐 1000배는 갔을 거예요, 이게. 예, 700원부터. 아이고. 아이고, 엄청난 거죠. 예. 초입에 잘 가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뭘 봤냐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그때 보면 대장인데 얼마나 갔나 볼까요? 현대중공업이 예, 현대미포조선. 요게 2003년이죠. 초입에 사야 된다니까, 여기. 2003년. 자, 노무현 대통령. 2003년 여기서 수식 상승하는 거 봐. 요거 한번 보면 여러분 아마, 주도주가 뭔지, 자, 초입에 해보세요. 딱! 창이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올라가? 그런데 2,700원짜리가 얼마까지? 15,000원까지 갔으니 몇 배? 6배 올라갔잖아요. 2배까지 갔네. 3, 7, 20, 7배, 8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번 장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전부 공부하러 오세요. VIP 공부를. 그리고 장중 이게 보호가 없으면 못 먹어요. 무섭잖아요. 손이 안 나가잖아요. 손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내가 쓰면 안 깨지나? 우리가 쓴 건 안 깨져요? 이렇게 아이고 깨지나?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못 먹어요. 그런데 또 못 삽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못 사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갈 때 바닥에 갈 때 어떻게 가나 보세요. 아니 썩을 엊그저께 2,300원 봤는데 갑자기 8,500원 살 수 있어요? 아 썩을 놈 저번에 2,600원 2,700원 봤는데 8,000원이야 썩을 놈. 어이 들은 새끼. 어이 10,000원이야 새끼. 어떻게 사? 13,000원. 여기 매수하고 싶은 사람 1번. 13,000원 매수하고 싶은 사람 1번. 매수 안 돼 2번. 관망 2번. 매수 1번. 매수 1. 관망 2. 2,700원 보고 손 나가? 아, 손 나가면 또라이지. 아이고 2,700원 저 밑에 봤는데. 어, 이상해요. 지금 채트창이 이상하니까 번호만 치세요. 숫자도 깨져요? 숫자는 안 깨지죠? 못 사지. 그 여기 14,000원에 사면 먹을까 안 먹을까? 제 돈... 근데 개인 투자가 초보자가 여기 오면 돈 깡통 나요 안 나요? 깡통 나요 안 나요? 초보자가 여기 오면 깡통 나요 안 나요? 깡통 난다 1번. 깡통 안 난다 2번. 그럼 내 돈도 아니잖아, 초보자들. 초보자들, 내 돈도 아니면서 왜 우겨? 제 돈도 아니면서 아주 회비 내고, 막, 책 사보고 이런 거 지게 웃겨. 제 돈도 아닌데. 내 돈이라고 우겨도, 개미 돈은 큰 손 돈. 그치? 책 좀 사봐, 이. 아이고, 책도 안 보고, 무료 방송도 잘 안 하고. VIP 강의도 안 들어오고 주도주 사라고 해도 제 돈도 아닌데 그냥 사면 되는데 그냥 힘주면서 그냥 안 사지라라고. 아이고 참. 아 제 돈도 아니고 면서 말이야.
그냥 11조 기법으로 우량 주사나 이 3만 7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3만 7천 원. 음선 나오고 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자, 매수에 가담할 분 3번, 관망 4번. 매수는 3번이요, 관망은 4번. 못 사지. 못 삽니다. 예. 저 옆에가 똥주 사요, 똥주. 똥주 사가지고 와, 똥주. 똥주 사갖고 물려가지고 지금, 이거 팔아서 이사 가야지. 주도주는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봐. 이제 9만원 왔어. 10만원 왔네, 10만원.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고 질릴 걸 지르라고. 아유, 진짜 짜증나. 진짜 그냥 질르면 되는데. 아이고, 그냥 5천원대 사놨으면 되는데. 그냥 만원대 사놨으면 되는데. 그냥 만원대 사놨으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만원짜리서 10배 내지라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 갔나? 얼마 갔어요? 40만원 갔는데, 왜 그렇게 악쓰고 제 돈도 아니면서. 제 돈도 아니라고, 제 돈이라고 악쓰는데 깡통나잖아요. 제 돈이라고 우기는데 깡통나죠? 그러면 주식장에 올 때 조금만 갖고 내 돈 아니라고 갖고 오면 벌어요. 내 돈도 아닌데 뭐.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놀자. 갖다 먹어, 이 새끼들아, 큰 손! 책이나 몇 권 사자. 그지? 예. 강의나 듣자. 예, 강의도 안 들어. 잘 들어요. 초보자는 두 번 깡통 납니다. 돈 조금만 깎아서 주도주를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 네 돈이라고 해도 내 돈 아니야. 좋은 주식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 샀다 팔았다 연병하지 말고 딴스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깡통 나기 싫으면 좋은 주식 사고 가만히 있으면 깡통 안 나. 좋은 주식 사 추천할 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10배, 20배 먹어. 근데 지랄하고 샀다 팔았다 하잖아. 주식 있으면 지랄해, 못 팔아서. 또 없으면 이제 또 이거 팔아쳐 먹은 건 비싸서 못 사고 너무 올랐다고 계속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이러고 저 변두리 뒤로 빠지는 부실주 사고. 아이고 진짜 그냥 그럴 때 여러분이 금액을 조금만 가져오던가요. 10년 10억 만들기 그런 거 하시면서 툭툭 사면 돼요. 알았죠? 현대상선이 55% 났는데, 예. 그 다음에, 한진해운. 여러분은 40% 났나요, 지금? 이거 많이 난 사람들은 한 50% 가까이 났겠는데? 7,000원대 들어갔으니까, 그죠? 40%대 났겠네요. 현대상선 샀어요? 그냥 구경만 했죠? 예. 우리 VIP원 얼마나 났어요 회원님들? 예. 수익 얼마나 났어요 여러분들? VIP원님들 다 VIP원님들이죠. 자, 저분들 다 VIP원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걸레 같아서. 이 더러워서 어떻게 사요?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 못 삽니다. 그죠? 비싼 주식 사람은 잘 삽니다. 이럴 때는. 싸구리 안 삽니다. 그죠? 납득 안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조금만 사야 돼요. 작은 돈을 갖고 와서 경험을 한 10년 이상 하시고 그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세요. 그때까지는 작은 돈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번 장에도 상당히 많은 시세에 나는 종목들이 나고요. 부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종목 중에서 LG 하우시스, 이거는 여러분 드렸던 종목이죠. 잘 가요? 네, 또 신고 가놨죠? LG 하우시스, 이건 뭐 우리가 자 이제 거의 따블되네. 더블 넘었겠네. 바닥에 사는 회원들은, 그지? 바닥에 사는 회원님들은 이거 아직 안 파는 LG 하우스 가지고 있는 분 수익 많이 났겠네요. 바닥에 사는 분들은. 그죠? 이건 대박이네. 그죠? 이건 제가 바닥은 잘 잡아요. 땅은 몰라도.
대바닥은 제가 잘 찍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뭐 매일 추천했죠. 이거 매일 막 가방에 안 사면 이상한 애라고 막 안 사면 이상한 애라고 그냥 학교에서 퇴학하라고 퇴학시키라고 그랬는. 그치? 자, 근데 사실은 이걸 사신 분들은 다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VIP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VIP 회원님들 1년 미만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아니, 좋습니다. 전부 자기가 VIP 공부한 개월수를 좀 쳐보세요. 자, 오늘 고스트님들의 개월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오랫동안 내 강의를 받고 있는지 개월수로 한번 쳐주세요. 48개월, 60개월, 24개월. 여러분 계좌 이렇게 만드셔야죠. 예? 계좌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번 장에는 부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엘리하우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공개 다 하네. 진양폴리. 제일 위에. 진짜. 무방을 빠짐하고 나와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좋은 종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중에서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선전해요. 예. 종목을 추천해도 못 산다고요. 종목이 물려가지고요. 예, 그런 분들은요. 종목이 뭐 이상한 건가 보지. 사실 주가는요. 갈 때 보면은 자 가는 종목 볼까요? 3일 내 못 가면 이상한 종목이에요. 강세장이 왔다. 자 보세요. 가는 종목은요. 연일 신고가를 놔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야 돼요. 못 가면 이상한 종목이 그거. 예? 편안하긴 하고 친숙하긴 하죠. 정들어서 못 팔죠. 무서워서 못 사. 그죠? 왜 못 살까요? CJ는 비중 지켰으면 끝까지 들고 가셔야죠. 주저하셔야죠. 질렀으면 찢어야지. 질른 사람 많을 거예요. CJ. 스탕론 쓴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농심 CJ 비중 지켰으면 주주하시기로 산 거 아니에요? 주주 안 할 분들은 진작 7% 손절했어야죠. 장투주요. 예, 기다리면 아마 반등 나올 겁니다. 좀 비중 조금만 해야죠. 장투주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고 저점 깨는 종목은 용서하면 안 돼요. 강세장이 왔는데 보세요.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죠. 그죠?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 돼요. 강세장의 대장주들은 전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자, 전저점 쓰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죠. 자, 조정 많이 한 이 전자리 깨지 말아야죠. 이 자리를 깨지 말아야죠.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죠? 가는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고민할 종목이에요. 이제 뭘 팔아야 되는지 알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전저점을 깨는 종목을 다 팔면은 좀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럴 때는요, 30% 내지 50%씩 자르세요. 3분의 1 정도를 파세요. 아침에가 좋아요.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나머지 이사 가서 딴 거 수익 나면 수익 난 거를 수익 나는 종목을 수익 난 주도주를 잡았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매매 방법 그렇게 하면 돼요. 못 가는 종목을 3분의 1 짜죠. 질렀잖아. 질러서 질르지 말아야 되는데 현찰 30% 갖고 있었는데 안 갖고 있고 전부 질렀잖아. 그러면 3분의 1 찢어서 이사가. 이사가고 이사가다 보면 수익이 나니까 또 밑에 거 쳐가지고 못 가는 놈 쳐서 자 전저점 깨는 놈을 잘라서 전저점을 고점을 돌파하는 놈을 사면 돼요. 알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공부하지 않으면. 알았죠? 자 뭐든지 전저점을 이제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밑줄을 딱 그세요. 이번 주말 깨는 새끼들은 골통을 봐서 부린다.
이해가요, 안 가요? 쓰세요. 주말. 그러니까 주말에 주름을 닦아놓은 깨는 놈식들, 이상한 놈식들이지. 알지? 그래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전하는 말씀 드리고 종목 얘기하죠.